먼미어다터 여러분, 드디어 신전에서 로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쟁쟁한 로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구조입니다. 다 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신전에서도 나오면 맛있겠다고. 4월 1일날 출시한다길래 네. 저는 만우절 장난인 줄 알았어요. 착한 맛. 네. 중간 맛, 네. 매운 맛 이렇게 준비했고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다. 가격이 깡패지. 신전 떡볶이 네. 받으시면 꼭 저어서 드세요. 한번 저어서 드시랍니다. 아, 이게 기본 옵션이가. 근데 와, 장난 아닌 게 소스가 많아요. 근데 신전은 원래 소스가 많잖아. 그리고 서비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주셨는데? 쿨피스요. 아, 근데 우리 저번에도 쿨피스 줬었잖아. 그 전 메뉴 시켜. 전 메뉴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습니다. 착한 맛이고요. 착한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이거. 소스 안 먹어요. 미쳤다. 진심 미쳤다. 아, 지금 신전 떡볶이 순한 맛을 먹어봤는데 너무 순한 맛은 아니고 약간은 매콤함이 있어요. 너무 없진 않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맛? 먹어보니까 약간 배떡 느낌이 나요. 진짜 맛있는 것 같다. 로제스러움을 잘 살리면서도 신전의 특유의 느낌을 가지고 가고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배떡 느낌과 많이 흡사합니다. 신전 특유의 맛을 잘 살렸고요. 후추 맛이 살짝 나면서 살짝 매콤한 정도예요. 누구나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매운 맛인 것 같고요. 소스도 많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떡도 쫄깃쫄깃하고요. 신전 특유의 카레 맛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로제 반, 떡볶이 반이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여러분, 그거는 민폐예요. 그렇게 주문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당연하지. 자, 오뎅도 한 번씩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순한 맛. 역시 로제랑도 잘 어울립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었는데 약간 매콤한 게 더 좋을 것 같다. 쳐주는 맛이 없다 해야 되나? 자, 또 잊지 마시고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쉽게 먹는 사람 없어서 한 번만 저으면 될걸? 그리고 크림에 대해서 약간 여쭤봤는데 가게에서 제조를 따로 레시피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크림팩을 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부어주는 거 그걸 계량해서 부어주시는데 크림 제가 봤어요. 크림 타입 봤는데 약간 우유보다는 좀 진한 느낌, 약간 되직한 느낌, 생크림보다는 약간 연한 느낌이었어요. 크림 분말이나 우유나 생크림 같은 걸 배합한 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하네 약간. 어, 맛있다 이거. 오뎅도 같이 그냥 찍어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오뎅이랑 국물 떠먹은 다음 단무지 하나 먹으면 끝장날 것 같은데. 단무지 하나 또 접수줘야죠. 순한 맛이랑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중간 맛부터는 매운맛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후추맛도 느껴지고 입이 약간 얼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조금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이라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맛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런 매운맛도 있고 신전과 로제가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첫입에는 별로 안 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먹다 보면 화하게 매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전 빨간 떡볶이의 매운맛 수준의 매운맛이 느껴져요. 중간맛인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틈새라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후추와 카레 향과 크림의 맛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매운맛이 조금만 줄었으면 제일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덜 매웠으면 웬만한 사람 다 먹을 수 있는 맛이라가지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크림이 좀 묵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엽떡 착한 맛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실 것 같아요. 못 먹는다. 진짜. 이거는 꾸덕꾸덕하네. 약간 느낌. 꾸덕하다. 냄새가 틀리나. 냄새는 완전 엽떡 냄새가 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맛 같지 않나?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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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확실하게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먹기에는 불닭 정도 매운맛이 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엽떡 로제 매운맛보다 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매운맛이 강한 편이고 웬만하신 분들은 드시는 걸 조금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은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셔야 될 것 같은 맛입니다. 차례대로 맛을 봤는데 가면 갈수록 크림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전 특유의 후추 맛을 잘 살린 것 같고요. 후추맛만으로는 매운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매운 카레를 먹었을 때 나는 느낌과 고춧가루에서 나오는 느낌 이게 합쳐진 것 같고 아주 매운 크림 카레를 드실 때 거기서 카레 맛이 살짝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되게 국물이 꾸덕하고 되게 감칠맛이 강해졌어요.
아, 국물 입자 한번 다시 볼게요. 혓바닥에서 오는 후추의 얼얼함이 있어가지고 신전 같은 느낌이 난다. 약간 소스에서 입자가 느껴져요. 이것도 그렇고요. 왜 기본 맛이 빨간지 아직 의문이다. 소스만 먹으면 약간 씹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인분인데도 국물이 많아가지고 토핑 해먹긴 좋아요. 둘이서 먹는다면 신전 로제 1인분에 여러가지 토핑을 해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 크림 카레 우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있다. 우동 면 추가해도 맛있어요. 우동 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네. 4월 1일에 신메뉴 당일날 바로 먹어보는 신전 떡볶이였습니다. 맛있다. 뒤늦게 나온 만큼 로제 시작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나온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한 느낌? 이런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네. 후추 맛이 강한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카레 맛이 나는 음식이 싫으신 분들, 떡볶이를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토핑들이 없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세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추리알도 안 들어있고 소세지도 안 들어있잖아요. 떡만 딱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오뎅도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뎅은 또 근데 오뎅이 진짜 깡패지. 튀겼을 때 하나만 딱 빼서 설탕 솔솔 뿌려먹으면 케찹 올려 드셔보세요. 설탕 싹 뿌려서 케찹 착 발라가지고 디스코 먹으면. 오뎅입니다. 그렇죠. 자, 김도영이 먹어봤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로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신전에서는 중간 맛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토핑을 시켜서 튀김을 찍어 먹었을 때 신전 특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중간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전의 감칠맛이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매운맛에 덕후인 여러분 매운맛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빨간색 그냥 떡볶이 신전 떡볶이에 신전 매운맛을 먹다가 조금만 더 매웠으면 조금 더 감칠맛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떡볶이입니다.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쿠바. 보통 기본적으로는 순한 맛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너무 못 먹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중간 맛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맛을 추천드릴게요. 중간 맛이 복합적으로 잘 비율이 잘 좋게 나온 것 같다. 매운맛은 좀 맵다. 진짜 말 그대로.